오늘 2024년 7월 20일 오전 8시 5분, 오전 8시 5분 아침에요. 창세기 46장, 이집트 이주시 야곱의 직계 가족 70인 명단을 이제 비교하는데, 창세기 37장하고 38장 사이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있고, 야살의 책에는 45장이에요. 야살의 책에는 45장. 형제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해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17세로 이제 기준해서 이제 나이를 계산할 건데, 야곱의 아들, 자, 루벤은 7살이 더 많아요. 요셉보다 7살이 많아서 24살이에요. 루벤이 딤나에 가서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가나안 사람 아비의 딸 엘리우람을 아내로 취하고 그녀와 혼인했다. 루벤의 아내 엘리우람이 임신을 하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둘째 아들 시몬은 요셉보다 6살이 많아서 시몬이 23살이 돼. 그러니까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갈 당시에 시몬이 23살이라는 거예요. 23살. 그러니까 요때 뭐 이렇게 결혼했다는 건 아니고, 요셉이 17세로 이집트에 팔려갈 당시를 기준해서 요 나이에요. 시몬이 그의 누이 디나,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디나. 디나는 요셉보다 한 살이 많아요. 요셉의 나이고 요셉보다 한 살이 많아서 디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디나가 시몬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다섯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시몬이 가나안 세겜에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포로 여인, 포로의 포로, 전쟁 포로, 브나, 얼굴 상당히 예뻤어요. 브나에게 들어가서 브나, 전쟁포로 브나니 시몬이 세겜 성읍에서 포로로 취했던 여자다. 브나가 디나 앞에서 그녀의 시중을 들었다. 시몬이 그녀에게 들어갔고 그녀에게서 아들을 사울을 낳았다. 이 사람 사울, 전쟁포로가 낳은 이 아들도 이집트 이주 70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는 요셉보다 4살이 많아서 요셉이 팔려갈 당시의 나이가 21살. 유다가 요셉을 팔 당시에 21살. 이집트 이주시는 43살이었고, 그는 이제 아둘람으로 가서 10살 때 가서, 10살 때 가서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나아갔으니 그의 이름은 희라였다. 유다가 이 친구가 희라의 친구를 남자친구를 쫓아간 거예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여자 이름은 알리아스고, 알리아스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알리아스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고, 유다가 알리아스를 취하고 혼인했고, 알리아스가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레위는 다섯 살이 더 많아요. 유다 위에니까. 그래서 이사갈은 두 살이 더 많고, 그래서 레위와 이사갈은 동쪽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 에벨의 아들, 그러니까 네 번째 후손, 샘이 첫 번째, 에벨은 네 번째 후손이에요. 에벨의 아들, 욕단의 아들, 요밥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욕단의 아들, 요밥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큰 딸은 아디나였고 작은 딸은 아리다였다. 레위가
아디나를 취하였고 이사갈이 아리다를 취하였다. 이렇게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으니 그들의 선조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욕산에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욕단의 아들 요밥의 두 딸이 있었으니 욕단이 대충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람이에요. 자. 아디나가 레위에게서 게르손, 게다, 구약에는 한글판에는 그핫으로 돼 있고 고핫, 무라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집트 이주시 71명단에 있지만 요 사람들 하나, 그러니까 몇 명이야? 하나, 둘, 세 명. 그럼 네 번째 딸이 모세 엄마요. 모세 엄마. 자, 아리다가 이사갈에서 또올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명의 아들 낳았다. 단은 한 살이 더 많은데 제일 이제 요셉보다 바로 한 살이 더 많아요. 모압 땅으로 나가서 요 사람을 아내로 취했고 모압 사람 이 사람의 딸이었다. 짜무단의 딸이었다. 그가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모압 여자 짜무안의 딸 알라레스를 아내로 취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알라레스의 태가 막혔으니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 후에 엘론께서 단의 아내 알라레스를 기억하시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움이라고 불렀다. 이 귀머거리에요, 벙어리에요. 여기는 이 사람은 나중에 사고를 치는데 후에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할때 에서가 막벨라 굴에 매장 진입을 막고 서서 장례를 방해할 때에 에서의 목을 칼로 쳐서 죽이고 에서의 머리를 잘라 멀리 던져버려서 에서를 살해했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에서 완패를 했어요. 이때 에서의 아들들이 40명이 죽었어요. 40명이. 자, 갓과 납달리는 하란으로 가서 바다마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의 아들 우주의 아들 나홀의 아들, 우주 아들, 첫 번째요. 아들, 아므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다. 아므람의 아들, 딸들을 취했다. 아므람의 딸들이 이러하니, 장녀 이름은 무리바였고, 무리바. 차녀 이름은 우디스였다. 납달리가 무리바를 취하였다. 무리바. 갓이 우지스를 취하였다. 우지스, 갓은 우지스. 납달리는 무리바, 갓이 우지스를 취하였다. 자, 무리바가 납달리에게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우지스가 갓에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많이 낳았어. 일곱 아들을 낳았다. 아셀이 나가서 하닷의 아들, 아프랄의 딸 아돈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가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다. 아셀의 아내 아돈이 그 당시에 죽었다.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 아돈이 죽은 후에 아셀이 강 저편으로 가서 셈의 아들 에벨의 아들 아비멜의 딸 하두라를 아내로 취하였다. 아셀은 하두라하고 혼인했어요. 그 젊은 여인의 외모가 준수하고 여성스러웠다. 그녀가 셈의 아들, 엘람의 아들, 말키엘의 아내였었다. 그러니까, 벌써 재혼을 한 여자, 여자는 벌써 재혼한 여자예요. 하드라가 말키엘에게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은 세락이라고 불렀다. 세락. 이 여자 세락이 나중에 이집트 이주 직전에 야곱이 놀랄까봐 야곱 앞에서
나의 삼촌 요셉이 살아있네. 그 다음에 나의 삼촌 요셉이 이집트 통치자가 되었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요 여자가 이후에 말켈이 죽었다. 하드라가 나이가 그네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 아내가 죽은 아셀이 나가서 하드라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의 딸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세락도 함께 데리고 왔다. 그러면은 이 세락이 여기가 아니에요. 아셀이 세락을 함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재혼한 여자고 이는 아셀의 딸이 아니네요. 이 세락은 아셀의 친딸이 아니에요. 이 후처가 데려온 딸이에요. 그녀가 세 살이었다. 그 아이의 세락의 외모가 아주 어머니가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그 아이가 외모가 준수하였다. 그녀가 야곱의 자녀의 성별된 도 안에서 행하였다. 그녀에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야호와께서 그녀에게 지혜와 이력을 주셨습니다. 아셀의 아내 하드라가 임신하여 그에게서 하나 둘 셋 네 명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요 사람들은 이집트 명단에 있을 수 있고 아까 세라는 이집트 명단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스불론은 미디안으로 나가서 미디안의 아들 아비다의 아들 몰랏의 딸 메리샤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메리샤가 스불론에게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야곱이 데라의 아들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람, 데라의 아들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들 벤자민을 위해서 아람의 딸, 그러니까 벤자민을 위해서 아람, 데라의 아들, 자 데라의 후처죠, 데라의 후처, 자 아람의 딸 멜자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야곱이 집에 가나안 땅에 왔다. 벤자민이 아람의 딸 멜자리아를 아내로 얻을 때 그 인한 10살일 때 혼인했어요. 그래서 몇 명 아니야?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그 후에 18살, 벤자민이 18살이었을 때 또 혼인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벤자민은 30살 때 이미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